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렐리아 네오 3 네, 에이지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뭐 오늘 착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거든요. 뭐 돌고 돌아 결국에는 미즈노인가 라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품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우리가 알다시피 천연가죽의 그 네오의 그 디자인 시스템이랑 그리고 캥거루를 쓰고 중족부의 인조피역을 고정하게 잘 지지시켜주고 밀착시켜주기 위해서 인조피역을 쓰고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에이지 그라운드 스터드 형태의 스터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좋은 거에 좋은 게 합쳐졌는데 저희 원하는 게 합쳐졌는데 이게 나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돌고 돌아 결국에는 미즈노라는 생각이 들었고 축구화를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신으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근데 신으면서 몇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나 착용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스터드라든지 어퍼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시면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 신발의 차이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첫 번째 제품을 받았을 때의 상태는 이 왼쪽이었습니다. 끈이 아마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봉커님이 이 끈,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그 끼워져 있던 끈이 본인한테 좀 압박감이 심하거나 고정력이 좀 심해서 다시 끈을 재조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추가로 하나 두 개 돼 있는 구멍에 대한 끈이 왼쪽에는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 여기 두 개에 대한 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신었을 때 이렇게 끈을 해서 전부 다 신었을 때 이 발목 부분에 대한 어퍼에 대한 이 홀딩이 굉장히 생각보다 느슨해요. 그래서 신발 전체의 고정력이 떨어져서 계속 지금 들리는 느낌에 뒤쪽이 들리는 느낌에 밀착감이 떨어지고 신발이 그라운드에서 뛰고 슈팅하고 그럴 때마다 발에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일체감이 축구 자체가 매우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끈이 이렇게 짧게 제가 매게 돼서 그런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제가 지금 보시면 끈을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교차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묶었어요. 이러면은 발목 부분의 고정력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목 부분에 대한 고정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디자인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편안한 그리고 넓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또 이야기 할 건데 그래서 그냥 마저 이야기하고 다른 걸 할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신었을 때 불만족스러워서 피팅의 홀딩 밀착감 이 부분이 너무 이게 해가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제품을 끊을 의미로 제가 이거를 조정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끈을 조정을 묶었는데 보시면 끈이 이게 양쪽으로 교차가 돼 있죠. 뭐 이 끈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묶는 법이 나오니까 하나의 끈을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끈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하나의 끈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끈으로 여기를 넣고 넣어서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반대쪽 똑같이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서 당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끈이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이쪽으로는 딱 묶고 압박이 되고 이 부분을 다시 서로 이렇게 교차로 당겼을 때 고정이 훨씬 엄청나게 생기죠. 발목 부분에 이렇게 신었을 때 피팅감이 만족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처음 신으셨을 때 아마 이렇게 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묶었다 했을 때 이 발목 부분의 홀딩 그러니까 밀착감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신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끈을 이렇게 신음으로써 저 같은 경우 느꼈던 거는 이 제품을 좀 더 온전하게 핏하게 맞게 신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돌고 돌아 미즈노라고 느꼈던 거는 그 일본식 특유의 발에 밀착되는 미즈노의 디자인 컨셉들이 신으면서도 어퍼 그대로 느껴졌고, 실제로 지금 만지면서 보여드리면 거의 이쪽에 바깥쪽에 너무 완벽하게 딱 맞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발 눌러봤을 때 약간의 공간만 생겨서, 아 내가 이번에 바뀐 미즈노 라스트라고 한다면 이게 이 부분이 그냥 제품이 내 핏에 발에 잘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맞으면 맞을수록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을 찰 때라든지 발을 디딜 때라든지 힘을 줄 때의 특별한 오차범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밀린다는 느낌 없이 내 발 그대로 축구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의 몰입감이나 그 발을 디디거나 어떤 동작을 취할 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뭐라 그러다 편안하게 된다는 느낌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신었을 때 피팅감 전체가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지금은 좀 신으면서 많이 유연해지고 편해졌는데, 아마 이 소유주신 봉커님은 신발을 신었을 때 저보다 더 타이트하고 불편한 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적응이 됐고, 양말도 지금 보시면 아예 그냥 얇은 양말, 일반 양말을 가져와 신었거든요. 좀 집에서 신어봤을 때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들어갔고, 그래서 신발이 그런 느낌이고, 이게 어퍼가 이렇게 일체감을 주면 줄수록 확실히 좋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발이에요. 확실히 그냥 이제 축구하고 하나 된 느낌이라는 게 그 부분이 주는 게, 그러니까 플레이 하면서의 안정감을 주고 공을 찰 때 좀 그 부분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발과 축구화 사이에 이격이 없다는 게 정확하게 킥을 하고 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플레이하고 뛰는 데 있어서의 그 사용자로부터 주는 안정감이 전체적으로 높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축구화를 잘 사서 신는다고 해서 실력이 월등해지진 않지만, 내가 발이 못하고 있던 내 기본 실력이 온전히 그대로 게임에서 그대로 플레이할 때 나올 수 있다라면 그게 최상이 아닌가. 그러려면 나한테 불편한 점도 없고 내가 기술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게 축구화가 나를 서포트 나를 보조해줘야 된다는 게 더 느끼는, 이 축구화에서 느끼는 부분이고요. 어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끈을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발목 부분의 홀딩, 그러니까 발에 밀착되는 느낌이 좀 불편한 거고, 중간에 미드솔 부분은 그 기존의 인조가죽 쓰였던 것처럼 좀 견고해요. 부드러운 맛 자체는 좀 떨어지지만 발 중간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스펀지 같은 경우 느껴졌던 게, 너무 처음에 신었을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발 뒤꿈치 이쪽이랑 너무 이질감 있게 안 맞는다는 느낌이었는데, 신발을 타이트하게 해서 맞춰가지고 꽉 눌렀을 때 신으면서 적응이 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느꼈던 거는 이거는 밀착시켜서 신어서 그냥 그 메모리얼 폼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착시켜서 이 부분이 발하고 여기 최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공간을 잘 이제 보조해주는 그 느낌인 거죠. 그 느낌으로 신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폼 자체가 이 눌러봤을 때 그냥 스펀지가 아니라 뭔가 좀 메모리얼 폼 같은 느낌의,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런 느낌이 되게 편안함이고, 여기는 뭐 사실 잡고 신발을 끼기 위한 그 용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홀딩감을 줄 수 있게 돼 있고, 이 뒤쪽 부분에 이런 부분도 만져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그 외장형 힐 카운터를 써서 더 고정함을 단단한 게 한 것보다는 이거 자체로 그냥 좀 더 내구성이 적당하게 있는 제품으로 써서 이 부분을 지지해준다라는 느낌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안쪽 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지금 매끈매끈 소재가 이 스웨이드가 아니죠. 그냥 인조 피혁이고, 오히려 텅 부분 쪽만 안에 이것도 스웨이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직포 같은 느낌의 그거 천을 지금 붙여놔서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텅하고 미드솔 부분의 가죽 자체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일반적인 인조 피혁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썼다는 느낌이에요. 인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약간 두꺼운 느낌이 들었고, 이거 같이 이제 패턴을 넣어놨는데, 패턴에서 사실 이 정도 얇았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신발을 딱 맞게 신었기 때문에 인솔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나 그런 부분을 느끼기에는 이 패턴이나 주는 의미들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다. 근데 이렇게 패턴이나 이런 걸 넣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발이 눌려서 여기에 걸려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긴 해요. 그런 부분이었고, 이 아웃솔에 대한 이제 저에 대한 평가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인조잔디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퍼펙트한 그립력하고 고정력을 자랑합니다. 네, 접지력까지. 근데 이게 미즈노가 제가 초창기 미즈노 첫 번째, 그러니까 모렐리아 터프를 신었을 때 느꼈던 건데, 이 중간에 발을 모아주는 모양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면적에 대한 닿는 안정감이, 그리고 붕 떠 있는 그 이제 모렐리아 네오 터프 같은 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면에 닿았을 때 접지력이, 접촉 면적 플러스 접지력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발을 엄청 많이 접질렸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쥐고 떼야 되는데 여기에 면적점이나 지면에 닿는 부분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르면서 발을 접질 때 엄청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지, 터퍼 같은 경우는 중간이 더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닿으면서 이게 신발이 떠 있는 느낌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접지력이 쉽더라고요.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스터다 보시면 스터드의 모든 주요한 부분이 가운데 쪽으로 다 몰려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그립력이 인조잔디에서 더 강하게 고정력을 줄 수 있게 돼 있고, 길이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보시다시피 적당한 숫자와 면적에 대한 게 넓기 때문에 길이가 긴 곳이 아니라 적당히 짧은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게 돼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조잔디 길이에서는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그립력을 발휘하지만 그 잔디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 아주 좋은 인조잔디라면 이게 눌려가지고 지면까지 닿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떠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긴조잔디에서 긴 곳에서는 아마도 오히려 고정력이 안 생기고 지면에 약간 떠있었어서 길이 때문에 특정한 고정력이 안 생길 거라 이 제품 자체의 안정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구화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미즈노가 계속 잘 만들어왔던 축구화 형태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고 있고, 이 형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신을 만한 가장 지금 천연가죽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인조잔디 스터드에 맞는, 이 길이에 맞는 그립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축구화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환경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찝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 만들어낸 축구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렐리아 네오 3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인조잔디에서 천연가죽 축구화가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한번 신어봐야 되는, 무조건 이걸 안 살 이유가 없죠. 좋은 거에 좋은 거가 만났기 때문에.